빠르게 다음 이어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옥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아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혜영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. 혜영의 입장에서는 지옥이 자신이 위탁모의 친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더욱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지옥이었는지는 다음 회를 통해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옥이 마지막 위탁아가 된 이유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옥이 마지막이 된 이유는 아마 혜영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연 친부의 만행으로 결국 사망한 혜영에 불어 보이고 이후 엄마와 갈등이 생긴 혜영은 집을 나갔다는 설명을 볼수 있는데요. 그 이후 혼자 집에 남아 있다가 치매 증세가 시작된 것을 알고 고향집에 머물다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은옥이라는 걸 보니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위탁아를 보호할 수 없었고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온 인물이 지옥이 아니었을까 싶죠. 때문에 지옥은 자신의 등장과 함께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고 그 사건과 함께 위탁 가정이 바스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혜영에게 위탁 가정이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것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혜영을 위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지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바람과는 달리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사실이 드러나 버렸는데요. 자연과 규현의 상황도 그렇고 혜영과 지옥의 상황까지 이거 뭐 드라마에 밀당을 당한 건지 너무 행복했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허무한 상황들이 쏟아졌는데 남은 2회분을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해 수습하게 될지 시청자들 마음을 들었다 놓은 만큼 두 배로 행복한 결말이 있길 바라봅니다. 이후 떠나버린 혜영을 찾아낸 지옥의 상황도 볼수 있었죠. 지옥이 혜영을 어떻게 찾았냐 보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, 어떤 대화가 오갈까 하는 부분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. 혜영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위탁아로 오게 된 지옥의 상황일 거기 때문에 지옥의 시작과 끝에 대한 과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며 다시금 마음을 열게 되지 않을까. 오히려 더 끈끈해져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놈이 자연을 찾아낸 것 같죠.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연과 마주하게 될 장면이 등장하게 될 거라 생각했고 아주 기분 나쁜 장면이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예고 속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연의 집에 침입한 녀석의 모습이 짧게 등장하는 장면을 보니 더욱 소름 돋는 장면으로 연출되지 않을까.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장면이 될것 같은데요. 그래도 다행히도 그 상황을 인지한 혜영과 지옥으로 보이고 규현 역시 알게 된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 의해 새드엔딩을 보게 될 녀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. 그리고 해당 상황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가 각자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혜영, 자연, 지옥, 규현이 될것 같은데요. 굳이 자연에게 그런 아픈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지금도 이어가게끔 친부 캐릭터를 계속 사용해야 했나 싶었는데 아마도 마지막 주인공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데큰 역할을 해줘야 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고 이번 사건 이후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네요. 다음 이어질 11화,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? 결국 자연을 찾아낸 친부놈, 지옥의 정체를 알게 된 혜영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?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